오늘은요, 제가 이 러우 철화를 이렇게 뿌리가 지금 나고 있어요. 그래서 얼른 이 영양분이 살짝 분지를 하는 게 보였어요. 여기. 분지가 아니고 이게 생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철화가 맞는 건지 지금 철화긴 철화인데 돌아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분갈이를 해야겠어요. 러우 철화 뿌리가 나고 있어요. 오, 뿌리 좋아요. 뿌리 좋아. 뿌리 좋아. 제가 흙을 많이 안 넣었기 때문에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잘라내서 잠깐 이탈을 했다 왔어요. 이렇게 하나를 더 넣으려고요. 흙을 더 넣게 되니까 흙이 자꾸 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오려서 약간 둥그르니까 둥글게 약간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얼기설기하게 깔고요. 그 다음에 굵은 마삭 들어가 이렇게 깔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경석이 장난 경석이를 살짝 물 빠짐이 좋게 깔고요. 초보님들 읽어보시고 하세요. 저는 초보 딱지 이제 막 띄었어요. 웃기죠? 초보는 초보지요. 그래도 저는 이제 초보 딱지 띄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뿌리를 조금만 자르고 다시 여기 새로운 뿌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엽 정리도 해고 하고요. 미리 했어야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뿌리가 이렇게 영양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대가 뿌리 나는 건 영양분도 부족하겠죠? 그러면 또 이게 올라오면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심었던 화분에 그대로 심을 거예요. 이렇게 비빔밥을 슈슈슈슈 넣고 솔솔솔솔 솔솔솔. 아이고, 이제 분갈이 다 하지. 너무 많아갖고 큰일 났어요.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하루에 몇 개 하지를 못하고 한 개씩 밖에 못하고 있어요. 잘 서요. 이렇게 하고요. 이게 뭐 화분이 앞뒤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돌리면 되는 거죠? 슝 하고 돌리면 돼요. 굵은 마사도 깔고요. 굵은 마사를 까는 게 아니고 얹어야 돼요. 그래야 무게가 있어서 이 다육이가 잘 있어요. 둥둥 안 떠 있어요. 그래야. 아셨죠? 이렇게 하고요. 이제 소림 마사를 솔솔솔도 뿌려주고요. 여기 속에도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살짝만 가위에 눌러주시고요. 저 이제 초보 아니에요. 초보예요. 초보? 초보 아니에요. 누가 초보 딱지를 띄워주는 거야? 내가. 제가요. 제가 초보 딱지를 띄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재밌죠? 이거 굵은 마사를 조금 이렇게 쏘고 넣으면요. 좋아요. 쏙 하고. 쏙. 쏙.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꼭꼭 쑤셔주면요. 작은 마사돌과 굵은 마사돌도 엉키설키로 이렇게 들어가서요. 얘네들이 물 빠짐이 더 좋게 해고요. 그래요. 조금 더. 어차피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얼렁뚱 땅 이렇게 해갖고 또 심었죠? 뚝딱 하고 심어요. 이렇게 작은 마사, 굵은 마사를 이렇게 쏙 뿌리 있는 그 쪽으로 살짝 이렇게 들어가서 넣어주세요. 요거는 누가 가르쳐줬냐면요, 까꿍아니 가르쳐줬네요. 쏙 하고 넣으라고. 쏙. 이렇게 흙이 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마사, 작은 마사를 이렇게 올려주시고 마무리 하시면 돼요. 이렇게. 양쪽, 이 가 쪽에만 흙이 떨어지니까 살짝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살살살살 또 한번 양, 가에만 이렇게 하고 심었어요. 여우씨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잠시만 다녀올게요. 쏙! 짠! 하고 나타났어요. 이제 이걸 심었으니까 물 좀 줘야 되겠죠. 요런데 이제 수염을 이렇게 뿌리가 올라온 거를 띄워줘야 돼요. 그래야 밑에도 뿌리가 이제 내려가겠죠? 그래서 물뿡뿡이를 슝슝 뿡뿡뿡 부링부링 하게 이제 또 이렇게 물을 주고 겨울에는 안 되겠지만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해서 물을 많이 좀 주고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난 따라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서 선풍기를 바로 앞에 선풍기 앞에 이렇게 뽕뽕뽕 해갖고 이제 생산점 있는 데는 물을 살짝 빼줘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끝났어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알람도 사랑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